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 생각 다 난다. 우리 오랜만에 농구 한번 할래? 어때? 1대1로. 나이를 생각하자, 송아. 우리 이렇게 지팡이 없이 걷는 것도 복이다. 다치지 말아야지. 이 자식, 나이 먹자. 소심해졌구나. 너는 젊었을 때 그 승부욕, 열정, 투진 다 어디로 간 거야?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것들도 다 나이를 먹더라. 넌 아주 팔팔해, 인마. 이 자식 아주 박삭 갔구나, 완전히. 박삭 갔지. 내 나이가 몇인데. 주스미오! 몇 살이신 거예요? 진짜 89세 맞으세요? 50살은 젊어 보이는데 피부관리 비결이 뭐예요? 피부관리 안 하는데. 와, 근데 피부가 완전 탱탱머리예요. 만져봐도 돼요? 만지긴 못 만져. 죄송합니다. 애가 워낙 철이 없어 나서. 괜찮네. 예전에 농구로 이름께나 날리셨다면서요? 두 분 그렇게 대단하셨어요? 일제시대 때 나랑 이놈이 농공 딱 들고 경성시내에 뜨면 일본에서도 벌벌 뜨면서 우릴 피했을 정도야. 농공 들고 있는데 왜 순사가 벌벌 떨면서 피하죠? 좀 뻥이시지. 뻥을? 정말이에요, 아버지 말씀이. 뭐 맞다고 얘기해줘. 웃지만 말고. 아 참, 너 그거 기억나냐? 이대로 일본 놈들하고 했던 그 시합. 그건 농구라기보다 혈투였지, 혈투. 기억나지. 아사히랑 슈스케. 너희들은 나라 이런 사람이 뭔지 모를 것 같아. 너희들은 그냥 농구가 그냥 공돌인지 모르지만 우린 목숨을 건 독립투쟁이었어, 그게. 그랬지. 아휴, 순사도 여기서 같이 그때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.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. 그래, 하늘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겠지. 아, 너 우리 집에서 오늘 밤 자고 와. 내가 할 말이 산땜이. 제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모든 관습적인 것에 왜조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. 그게 제가 말하는 혁신입니다. 그래서 저는 늘 묻습니다. 왜조라고요? 잘했어. 그게 맨 처음에 할 말이고 다음부터는 사회자가 너한테 할 질문인데 이게 대답이야. 이걸 다 외우는 거야? 아니, 들고 가서 그냥 읽으면 돼. 너무 이러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? 어. 근데 여기 없는 말 물어보면 뭐라 그래? 그럴 일 없는데 만에 하나 다른 걸 물어보면 그땐 그냥 네가 잘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돼. 내가 잘하는 거 뭐? 왜죠? 제가 왜 그래야 하죠? 이렇게. 벌써 처음부터 네 경영 철학이 왜죠? 라고 묻는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웃으면서만 하면 돼.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. 알았지? 알았어. 그거면 뭐. 조심해서 가세요.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. 아니, 우리 언제 다시 또 보냐? 연락하고 지내면 되지. 다음에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와. 아이고, 잊지 말자. 에?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가 일제와 살았던 그 역사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. 서지석, 넌 내 황금 콤비, 내 영원한 라이벌. 여보, 너 송 알지? 나 지금 큰옷 만나고 가는 길이야. 근데 사람은 참 변하질 않나 봐.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 습관은 나이 90이 넘어서도 여전하더라. 저는 보니까 당신이 또 보고 싶네. 잘 지내지?